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진학을 도와주는 진로 코치 이영대 박사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날 실시되는 모의고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관해서 이렇게 시험 일정은 3월 24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한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3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를 보면 고3의 경우는 고3을 볼게요. 고3을 보면 3월 달에 국어는 공통으로 3월달에 국어는 공통으로 1, 2학년 전 범위입니다.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공통인데 선택을 이 중에서 합법과 작문과 이제 문법하고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중에서 아마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수학의 경우에서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그다음 미적분, 기하.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2까지는 전체를 다 봤지만 고3이 되면서 이렇게 선택형 수능에 맞추어서 국어와 수학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1, 2학년 전 범위에서 공통이고, 한국사도 전 범위고, 공통이고, 사회탐구는 전 범위고,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인데, 이런 탐구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물리학 1은 보고, 물리학 2는 보지 않고, 화학 1은 보고, 화학 2는 보지 않고, 생명과학 1은 보고, 생명과학 2는 보지 않고, 지구과학 1은 보고 지구과학 2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그다음에 탐구생활도 보지 않고 제2외국어 한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를 볼까요? 고2를 보면 고2 학생들은 일단 국어, 수학, 영어가 1학년 전체 범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고1 전체 범위인데 3월 수준에 맞추어서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고1 통합사회 과목별 전 범위, 그다음에 과학탐구는 통합과학 전 범위, 역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운동 법칙 단원, 그다음에 화학원은 전 범위인데 화학의 첫 걸음 아보가드로와 물 이런 게 나오고 생명과학은 전 범위인데 생명과학의 이해, 지구과학은 전체 범위인데 직권의 변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탐구 보지 않고 제2외국어 한문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1도 보면요. 고1 보면 고1의 범위는 중학교 전 범위인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탐구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럼 EBS I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 시험 일정과 모의고사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3월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보고 전국 고등학교 경기도와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 중 경기 광주는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북은 1학년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은 아마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모의고사가 이제 고3의 경우에서는 고1, 2 경우에서는 전체로 봤지만 고3은 최초로 수능 스타일로 선택형을 보는 첫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통합 수능 방식으로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국 자기 위치를 알수 있다. 단순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고교 재학 중 처음으로 통합 수능 형식을 보는 것이다. 2학년까지는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만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선택 과목을 지정해 응시한다. 그다음에 시험 직후는 3월 모의고사로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을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약점을 분석해 본다. 그다음에 지난해 통합 수능 첫해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해도 그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택한 사람들의 굉장히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고득점보다는 결과 분석이 중요하다. 결과 분석은 최대한 꼼꼼하게 모든 문항이 근처에 온다. 틀린 문제뿐 아니라 맞힌 문제도 다시 자세하게 확인한다. 과목별로 어떤 문제 유형이 취약한지 개념이 부족한 것인지를 찾아 보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1교시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 80분 동안, 2교시는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수학, 3교시는 13시 10분부터 14시 70분 동안 영어, 4교시는 14시 50분부터 15시 20분까지 30분 동안 한국사,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30분 동안 사회과학 선택 과목 1, 16시 2분부터 16시 32분까지 사회과학 선택 과목 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의 범위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범위를 말씀드렸죠. 그다음 내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신은 관련 없고, 그다음에 고2도 범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1도 내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1은 전체 범위, 중학교 전 범위다. 그렇게 해서 탐구는 20문제에 30분, 영어는 70분에 45문항, 수학은 100분에 30문항, 국어는 80분에 45문항,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2 학생의 경우에서도 보면 범위는 말씀드렸죠. 고1 전 범위. 근데 국어 80분에 45문항, 수학 100분에 30문항, 영어 70분에 45문항, 탐구는 20문제에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탐도 20문제에 30분, 그 다음에 사회 탐구도 20문제에 30분인데, 직업 탐구는 보지 않고 제2외국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3의 경우에는 국어는 80분에 45문항, 그 다음에 수학은 100분에 30문항, 영어는 70분에 45문항, 한국사는 20문제 30분, 20문항, 사회탐구 20문제 30분, 과학탐구도 20문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2, 물리학 2, 사회과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는 보지 않고, 성공인 직업생활도 보지 않고, 제2외국어 한 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수생도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이번에는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중심으로 학력고사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고3의 경우에는 최초로 수능 스타일로 선택형으로 본다는 데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수능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 출제한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 과목을 뭘할 거냐, 약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능이 어떻게 나온다, 그런 것을 알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이냐, 그런 데 어떤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의가 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이영대 박사의 블로그를 보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정보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